어, 찾았어. 박다연. 박다연. 이걸 찾네, 씨. 박다연. 안 돼. 응. 어? 응.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. 어머니 왜 이렇게 아까 커터칼 찾는데 네.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너 이거 안 돼?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분명 어머니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거든요. 네. 놀라질 네. 않으셨어요. 네. 병원에서 담담하게 아. 너무 과하게 관심을 반응하지 말라고 말 반응하지 네. 말라고 아마 병원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자의를 했을 때 그때 보이는 다양한 강렬한 반응도 굉장한 관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.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의 관심이 필요할 때 또 자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자의 행동 자체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.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. 자의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관심을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자해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너한테 나는 너무 관심이 많고 너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네가 힘들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냥 칼만 딱 찾고 너 안 할 거지? 이러고 가버리면 아이가 나한테는 지금 깊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상처를 더 깊게 내서 더 뭐 아, 보여준다든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겠죠.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 본인한테는 관심을 주셔야 돼요. 네, 그러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아요. 네.